짠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먹을 것은 제가 옛날에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. 그 청주 미친만두 있잖아요. 입이 즐거운 구만두라는 그 미친만두. 그 유머니 제가 맨날 시킨다고 했었잖아요, 여러분들한테. 그래서 드디어 집에 와가지고 오늘 도착했어요. ASMR 가자고요? 이거 매워서 ASMR 가지도 못할걸? 그래서 이게 왜 미친 만두예요? 이게 진짜 그냥 만두 같죠? 근데 진짜 내가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 매워요. 아니, 그냥 먹어본 것 중에 매운 돈가스 정도는 아닌데 엄청 매워요. 이거 먹으면 속이 아파. 그래서 우유를 준비했어요. 이거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것도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. 전에도 먹다가 다 남겨가지고. 잠깐만, 이게 너무 내려와서. 이거를 캔을 바꿨더니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만두는 되게 귀엽죠? 거기서 그냥 매운 만두가 있고 미친 만두가 있거든요. 근데 그냥 매운 만두가 더 빨개. 미친 만두는 겉엔 그냥 투명한 하얀색이고 안에가 빨갛거든요. 아, 청주 사는 분들은 다 알아요? 요거를 일단 열어볼게요. 열면 이렇게 빨개. 이렇게 톡이 안에가 빨갛거든요? 이거, 완전 매워요. 그래. 먹어볼게요. 진짜 먹자마자 바로 와. 아직까지 괜찮아. 이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데. 아, 진짜 매워, 이거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. 열이 확 오르는 느낌. 청양고추 완전 매운 거 먹었을 때. 그런 느낌인데, 그거에 한몇 배. 청양고추 매운 거 먹었을 때, 와, 그 느낌 있잖아요. 와, 이거 나 진짜 못 먹을 수도 있어. 님들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이거 맛있긴 해요. 이걸로 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. 만둣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. 실비집 김치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? 진짜로? 소름 돋았어, 방금.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.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빨개요. 이거 만둣국 내가 라면이나 만둣국에 넣어봤는데 그땐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냥 먹으면 와 진짜 매워. 좀 괜찮아 지금 그래도. 맛도 있어요. 안에 소가 꽉 찼고 겉에 그 뭐야 껍데기가 얇아요. 아, 한 입에 먹겠습니다. 어제는 삼겹살, 오늘은 갈비? 와. 아니, 안에 김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와. 아, 이거 국물랑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? 이거 안에 당면이랑 부추랑 색깔이 진짜 빨간데 표현이 안 돼요. 아,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요래 이렇게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논두렁 시청자님, 저 매워서 뭘 해드릴 수가 없는데, 논두렁 시청자님 100점. 오늘도 나가시는 거 아니죠? 시청님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다못 먹을 수도 있겠네요. 김치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닌가, 양파 같은데?
여기 청주 아니에요, 여러분. 저 인터넷으로 시킨 거예요. 청주 살지 않아요. 이거 진짜 매워요.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, 근데. 근데 되게 화끈해. 매운 그 느낌이 달라요. 내가 평소 뭐 닭발이나 이런 거랑 달라. 막 육즙이나 이런 거 있는 만두는 아니고, 속이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자잘자잘해요. 뭐가 이렇게 씹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. 이거 먹으면 진짜 저 세상 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뒤늦게 또 오거든. 뒤늦게 또 매운맛이 확 와요. 아, 우유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. 제가 매운 거 좋아하긴 하는데, 이건 진짜 매운 거 인정. 그러니까 안 찍어 먹어도 돼. 안에가 짭짤하네요. 불닭볶음면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. 먹방 너무 빨리 끝나겠다고? 2차 있는데요? 만둣국 끓여 먹으면 되게 매운 만둣국 되죠. 약간 만두 터쳐가지고 살짝 걸쭉해지거든요? 신길동 매운 짬뽕보다 매운 것 같은데요? 지금 내가 느끼기에. 그냥 신길동 매운 짬뽕 먹을 때는 우유 안 먹어. 우유 별로 안 먹어. 좀 매운 게 오래가는 느낌이에요, 이거. 진짜 청양고추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먹기 무서워. 나 옛날에도 그랬어. 근데 맨날 먹고 또 생각나서 또 먹고 후회하고 또 먹고 후회하고 맨날 이랬어요. 진짜 매운 거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먹어봐요. 대신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. 못 드시는 분들은. 속 뒤집어질 수도 있어. 안에가 되게 짭짤해요. 그냥 보통 일반 만두보다 일반 매운 만두로 하면 이런 빨간색이 아니라 청양고추 막 다져서 들어가 있잖아. 근데 이거는 일반 매운 만두랑 다르게 약간 안에가 되게 짭조름해요. 이게 또 괜찮아졌다가 그러네. 지금 또 괜찮네. 먹고 싶다고요? 사서 드셔보세요. 근데 미친 맛만 사지 마. 매운맛도 맛있거든요. 매운맛은 적당히 매콤해요. 이거는 거의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야. 땀이 송글송글 나요. 제가 오늘 나시 입은 이후로 이거 먹으면 더울까봐. 황천길 갈 뻔하셨어요? 여러분들은 이거 드셔보신 분들 몇개 드셨어요? 다 먹어야지. 좀 걸리겠지만. 그 정도로 매워요, 여러분. 제가 빨리빨리 못 먹을 정도로. 이거 진짜, 와. 괜찮다가? 속이 아파, 이거는. 내일 큰일 나겠는데요? 맛은 진짜 있는데. 만두가 꽤 커요.
아, 맞아. 너무 매워. 아, 다못 먹을 것 같아. 속이 벼릴까 봐. 다섯 개산게 아니라 5인분씩 팔더라고요. 근데 5인 아직 두 봉지 정도 남았어요. 1인분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. 좀 괜찮아지면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씨님께서 부금 너무 커요. 아, 죄송합니다.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? 죄송합니다. 통큰 팬가 감사합니다. 어디 CEO세요? 아, 좀, 뭐, 벌풍이 터지니까 좀 매운 게 멈추네요. 다시 가겠습니다. 엄청 매워. 근데 맛있어. 하나를 가지고 조금씩 떼어가지고 술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? 그러므로 하나는 남겨서 술안주로 하겠습니다. 청주에 파는 만두예요. 양파인가 이거? 김치인가? 김치가 조금 들어있네. 그리고 여기는 고기가 삼겹살이라고 들었어요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못 먹는 이유는 그만큼 맵습니다. 얼굴에 땀이 난게 보이려나? 안 보이네. 한번 쪄져 있는 것 같은데요? 그래서 저는 한번 쪘어요. 한번 아예 밀가루 채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거 오는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러워, 안에. 이거 청주 미친만두 치면 나올 거예요, 여러분. 인터넷에 샀어요, 저는. 이거 한몇년 전에 제가 먹었었거든요. 거의 한 1, 2년, 2년 전에? 속이 쳐다보니까 안 맵지, 사람들이? 진짜 매워요. 막, 근데 막, 매운 돈가스 막, 이 정도는 아닌데. 아, 심기통 뺨치는 것 같아, 진짜. 심기통이 국물이라 더 이렇게 속이 뜨거운 건 있어도. 이것도. 존나 매워요, 진짜. 이게 오늘 안올줄 알았는데 아까 왔더라고요. 아, 이것도 진짜 욕 나와. 이것도 욕 나온 정도예요. 아, 근데 실비집이나 심길동이나 미치만두가 좀 약간 비싼 거 기억이 잘안 나네. 심길동 안 먹은 지 오래돼서. 나 심길동은 별로 안 매워하지 않았어요? 근데 나 실비집도 그렇게 미친 듯이 매워하지 않으니까. 신기똥은 그렇게 안 매웠던 것 같아. 나한테. 그러니까 매운 느끼는 사람들 차이가 있잖아요. 뭐가 더 맵고 이런 게. 근데 난 이게 되게 맵게 느껴져요. 신기똥은 저한테 좀 되게, 되게 진하고 맵지만 맛있게 느껴졌다면, 이것도 맛있긴 한데, 되게 신길동 계속 이렇게 먹는다 치면 이거는 한 번에 계속 먹을 수 없는 그런 매운? 여기
호랭이 치킨 시켜가지고. 저것들이 진짜. 들어가. 무슨 먹을래? 왜요? 자기 이거 한 입 먹어볼래? 못 먹어요. 볼터치 항상 합니다. 코에 땀. 님들 저 이거 하나 남길게요.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. 아. 먹기 겁나. 2차 술 먹방 할 거예요. 그거 시켜봤어. 랍스타 매운탕? 해물탕? 랍스타 해물탕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최대한 매운 물 올라오지 않게 저를 진정시키는 중이에요. 님들 이거 복불복 만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겉으로 봐서 매운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. 어우, 소름 돋았어.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가끔 라면 먹을 때나 뭐 이렇게 만두 전골 이런 걸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술안주로 또 짱이고. 근데 맛있다고 너무 무리해서 많이 드시면 나중에 위 안 좋, 그러니까 속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, 이거. 하나는 이따가 조금 1차 아침에 지금 진짜